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옛날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된 지가 벌써 산업화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도시로 이렇게 이사하면서 이제 대부분이 핵가족이 됐죠. 네. 그러다 요새는 사실 핵개인이라 그래서 거의 1인 가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면서 옥시토신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특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이 그냥 정상. 그래서 대부분의 회의를 옛날에 만나서 하고 만난 다음에 밥 먹고 이랬던 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모든 것들이 간소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불편한 사람과의 만남은 아예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추세화되어지고 부모도 사실 잘 만나지 않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는 이러한 것들. 특히 이제 대학교에서 보면 동아리 활동이 요새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동아리 학생들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애들이 대학에 오자마자 바로 취업 준비가 시작되어지고 도서관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국민적으로 옥시토신을 좀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옥시토신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다양한 정신적 그리고 이제 신체적 질환들의 위험 이런 것들이 증가되어지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조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려견들을 키우는 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옥시토신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매우 좋습니다. 첫째로 재밌는 실험이 사실 사이언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소개가 되어졌는데 반려견과의 눈 맞춤, 네, 그리고 반려견을 쓰다듬어 주는 행위 또는 이둘 중에 뭐가 더 옥시토신 올리나 봤더니 사실은 둘다할 때예요. 그래서 개를 쓰다듬어 주면서 눈을 맞추는 그런 행위가 옥시토신을 주인에게서도 올리고 그리고 개에서도 올리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 활동들은 줄어드는 반면 다행히 그래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많아서 그게 옥시토신을 좀 올리는 그런 행위 그런 어떤 습관이 되어지진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몸에 옥시토신이 부족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는 스트레스가 레벨이 올라갔을 때 자기의 스트레스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또는 코르티졸 올라갔을 때 원래 옥시토신이 올라가 코르티졸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만성 스트레스 또는 코르티졸이 만성으로 올라가 있게 되면 사실 그 자체가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어지기도 하고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이런 것들의 원인들이 사실 이 만성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양한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지만 옥시토신이 또 감소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장 트러블인데요. 이 실제로 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옥시토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장에 있는 이게 우리가 보통 신경교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염증 물질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될 수도 있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염증성 장질환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훨씬 더이 상태가 악화되어집니다. 근데 옥시토신이 낮으면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옥시토신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신경교세포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을 옥시토신이 가라앉히거나 또는 이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게 되면 그런 장막이라든가 그런 장세포를 거기에 있는 신경들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게 하는데 옥시토신은 걔네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발달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장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배 아파요 그러면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배를 이렇게 만져주는데 정말 그러면 정말 배가 통증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져서 정말 장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통증 역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장에 느끼는 통증, 이 또는 불편감을 이 역치가 올라가서 우리가 불편감이 있어도 불편감이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장 문제들이 많이 좋아지는데 요새 우리 젊은 층에서 이런 장 문제, 염증성 장질환이라든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옥시토신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낮을 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 또 떨어지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방이 아픈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사이코패스거든요. 네. 상대방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전혀 내가 느끼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가하는
그게 이제 사이코패스인데, 재밌는 쥐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부일처라고 하는 그 쥐의 종을 가지고 아주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암컷을 이제 실험하는 연구자가 뛰어가지고 전기 충격을 주고 막 사이렌 소리를 막 크게 들려줘가지고 얘가 거의 트라우마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를 준 다음에 얘를 다시 그 집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쥐들은 아까 말씀드린 일부일처의 쥐는 다 가가지고 핥아주고 가서 어깨를 이렇게 대주고 같이 접촉하고 걔를 위로해주는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마치 걔 아픔을 공감한다는 듯이. 그런데 그 똑같은 쥐에다가 옥시토신 기량제라 그래서 옥시토신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물질을 넣어주게 되면 걔가 들어왔는데 그냥 이게 비속어인지 모르겠는데 쌩 까는 거죠. 전혀 이 쥐의 아픔을 자기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있는 배우자 같은 그 쥐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혼자 자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옥시토신이 낮을 때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실 우리가 옥시토신을 측정을 하려면 타액이라든가 또는 혈액에서 옥시토신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직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측정 항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실험이 아니면 그런 걸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맨 뒷페이지에 옥시토신을 올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사실 점수로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지난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그런 누구를 허그한 적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옥시토신을 올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적어놨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과연 나는 몇 점인지 거기에서 어떤 특정 점수 이하면 나는 아마도 옥시토신이 낮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옥시토신 높이는 그런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천적으로 사실 옥시토신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옥시토신 레벨이 낮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옥시토신 수용체에 변이가 있어서 마치 우리가 당뇨병에 인슐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슐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게 당뇨병이 생기듯이 옥시토신도 그런 수용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를 들면 감사하면 옥시토신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밥을 먹으면 옥시토신이 올라갑니다. 어떠한 재밌는 스토리를 듣고 그 스토리에 공감하면 옥시토신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옥시토신 라이프 스타일을 살다 보면 요새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특정 호르몬이 높아서 뭐가 또는 낮아서 도파민이 높아서 낮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네트워크인 거예요. 옥시토신과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전두엽과 또는 편도체와 얘네들을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얘네들 네트워크가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 라이프 스타일을 살면 정말 갑자기 막 옥시토신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것보다도 그 옥시토신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뇌의 구조로 바뀌어서 그 사람이 훨씬 더 좋은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